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특동 내에서 3자 비밀 회동을 했다는 것이 복수의 목격자들 증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국감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통령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비밀 사항이라면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루 운행하면 그 이후에 그 기록 내용들이 다 파괴하기 때문에.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그 대통령 특별열차 운영 규정도 대비입니까? 네, 상급 비밀로. 누구한테도 공개할 수 없어요? 공개를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인 2022년 6월 13일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인 특별동차, 일명 특동을 타고 봉하마을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3부 요인만 탈 수 있다는 특동을 타고 김해역에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특동 내에서 3자 비밀 회동을 했다는 것이 복수의 목격자들 증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특동 운행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말경에 저희 의원실에 3부 요인이 모두 남성인데 여성이 특동을 탄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동 운행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국감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통령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비밀 사항이라면서 관련 법령과 국정원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동을 탈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없다면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외에도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특동에 동승했다면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3부 요인 외에 누가 언제 왜 얼마나 자주 특동을 이용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존경하는 명성규 위원장님, 아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의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좀 들어보세요. 아, 의원님. 공천 개입 말고도 창원 산돈 의혹 등 우리 위원회와 관련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역에 있는 특별동차 운영단 사무실에 가서 특별동차 운영 규정을 확인하고 과연 김건희 여사가 탑승 자격이 있는 건지 아닌지 탑승을 했는지 얼마나 자주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런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마저 방기한다면 국가 기밀을 핑계 삼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역 특별동차 운영단 사무실과 서울역 특동 전용 플랫폼을 현장 방문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코레일 사장님 나오셨죠? 그 자료는 어떻게 좀 제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그 자료는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국가정보원법 4조 그에 따라서 보안 업무 규정이 있고 그거에선 취급 관련 내용들이.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명확. 국가정보원법 4조에 의해서 보안 업무 규정 취급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마련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취급하는 내용들이 비밀 3급으로 분류가 돼서 제출할 수 없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그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루 운행하면 그 이후에 그 기록 내용들이 다 파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다고.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그 대통령 특별열차 운영 규정도 대비입니까? 네, 상급 비밀로 불립니다. 아, 운영 규정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도 공개할 수 없어요? 공개를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만일에 그 네. 사장님 지금 저 3부 요인만 탄다는 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3부 요인만 탄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네. 그 특별동차를 운영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법 4조에 보면 경호 대상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호 대상들이 그 대통령 기동 수단을 타는 경우에 그 경호처의 요구를 저희는 운행만 할 뿐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탔는지를 저희는 확인하거나 그러하진 않습니다. 그럼 산부 요인만 탄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게 이게 자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만일에 그러면 코레일에서는 그 규정이 지금 뭐 공개도 안 되고 알 수가 없는데 그 규정에 위반해서 탄 사실을 그러면 사장님도 누가 탔는지 보고를 안 받겠네요. 그 누구 구체적인 명단은 당연히 저희도 보고를 안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규정에 위반다면 누가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 조치의 문제는 저희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필요한 명단이 누군지 거기에 적합한지 판단은 경호처에서 할 뿐이고요. 저희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경호처 판단에 따라서 차를 운영해 달라면 운영할 뿐입니다. 자, 사장님 보세요. 네. 지금 이게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네. 그 명확하게 그 입장이나 아니면 내용을 밝혀주지 않으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보면 최소한 운영 규정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못한다면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열람하실 수 있으면 열람을 시켜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추가적으로 네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정감사 때 요구를 했는데 전혀 저 후속 조치가 없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또 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입장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만일 보고가 적절치 않으면 별도 청문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조치를 해주세요. 금방 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제가 10월달 국정감사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후속 조치 예 후속 조치 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들께서 이 정부나 특히 대통령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자료를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 자료 요청은 자료 요청으로 끝나야지 지금 저 특별 열차 대통령이 탈 수 있는 특별 열차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가는데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명태균 김영선이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를 일을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자료 요청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건 예 보도나 제보를 전제로 하는 것은 그는 저는 이건 저 자료 제출 요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아니, 위원장님께서 아니 이제 그 이거죠. 그러니까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죠. 확인.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확인을 해주면 뭐 자료 제출 안 받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사장님 이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뭐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가 사실 여부인지를 확인하려고 요청을 드리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장님 취지 아시겠어요? 제가 잠깐 좀 고 조치 좀 취하려고 나갔다 오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열람은 그 저희들이 그 특별동차 운영 규정이 관련 부서에 좀 배포가 돼 있는데 국회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서울 본부에도 한 부가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경우에 거기 이제 필요한 경우에 특별동차 운영 단장이 배석을 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궁금한 걸 해소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